이동을 원내대표. 네, 신당의 원내대표가 총선으로 회동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4월 22일 특별 임시국회 소집에 참여했습니다. 19대 국회는 이미 입권자들의 합동한 충족도를 받아들였습니다. 대표 처리도 맞고 또 기회를 얻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19대 국회는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.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폐기불구의 소개 원칙에 의해서 폐기돼서는 안 되는 법들이 경제 문제는 경제다 라고 하는 우리 당의 뜻에 동의했습니다.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법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근혜 정부의 발을 경제 활성화 부분이 국민들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그에 대한 논의도 하겠습니다. 현재 법사위의 93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.